들어오시죠. 안녕. 안녕. 저 오늘 결혼식 갔다 왔어요. 그래서 결혼식 하객룩 이렇게 입었어요. 축가 불렀죠. 제 정말 친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결혼식이어서 눈물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바탕 울고,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또 울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중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5학년 6학년 때 장기자랑을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. 그런 거 할 때마다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. 그 화장실에서 매번 슈퍼주니어 오빠들, 보아 언니 거, 동파신기 오빠들 춤추고 그랬는데, 그거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. 그래서,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, 예쁘게 드레스 입은 친구도 보고, 하고 오는 길입니다. 장기자 때 뭐 했냐고요? 저 라이징 선도 하고 옛날에 아 그 노래 뭐죠? 웁시 누구 노래더라? 그 노래 있잖아요. 노래도 불렀어요. 아, 추억에 젖었어. 재밌었지. 그때는. 아, 맞아. 심은진 선배님의 옵시. 그거 하고 주얼리 선배님들 것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. 재밌었는데 그땐 모든 걱정 그런 거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금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 떨려서 손발이 다 저리는 거예요. 며칠 전에 일본 도쿄돔에서 샀잖아요. 비교반대. 너무 떨려. 내 지인들 앞에서 부른다는 것과 뭔가 한 사람의 나를 축하하면서 부른다는 요게 굉장히 약간 책임감이 막중한 느낌?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커서 축가를 한번 도전해보세요. 하신 분 있어요? 우린 노래를 못해. 아니야, 다 할 수 있어. 우린 안 돼. 뭐 했어요? 아, 충무? 그러니까 나 춤추는 거? 춤추는 것도 분위기 진짜 좋겠다. 오늘 뭐 했어요? 숙제하고 있었어요.
저는 도로예요. 이제 집에 갈 겁니다.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SM타운 어땠나요? SM타운 다 봤어요? 샘타운 정말 이틀이 후루룩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몬스터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번에 이제 필리핀 때도 보여드렸었잖아요. 근데 이거 또 일본 팬분들도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몬스터까지 했지. 한국도 보고 싶어. 맞아. 그때 아마 코로나쯤 했죠, 저희가. 화슬이. 잘 못 봤죠. 언젠가 또 한국에서 SM타운 하면은 꼭 보여드릴게요. 맞아. 투에리도 보고 싶어요. 투에리도 한번 진짜 해야 되는데. 어쨌든 진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SM타운도 무사히 마치고. 저거 봤어요? 다 구독했어요? 제 하이슬기? 여러분 구독했어요? 다 봤어요? 저희 집 어때요? 저희 집 어때요? 저희 집 재밌었어요? 또 뭔가 귀여운 게 많죠? 저 같아요?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한번 꽂힐 때마다 그 꽂히는 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이템들이 한때 막 색감 이쁜 거 이런 거에 꽂혀있다가 또 패턴에 꽂혀있다가 지금은 또 검은색 이런 것도 좋아가지고 검은색 위주의 좀 특이한 그런 오브제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제 취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 장미 아직 부셔져 있습니다. 옷도 계속 계절별로 바꿔요. 저도 이제 받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또 이제 봄이니까 나중에는 봄 옷에 대한 컨텐츠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. 여러분 아니 컨텐츠 추천 좀 해주세요.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. 먹방, 요리, 장보기 컨텐츠, 방탈출, 퍼스널 컬러 진단. 나 그것도 좀 해보고 싶어. 아니 이게 생각보다 알고리즘에 많이 뜨나봐요. 제 주변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. 유튜브 잘 봤다 이렇게. 요리, 춤커버, 멤버들이랑 먹방, 그림 그리는 거, 보드게임. 여행, 향수 공방, 춤 노래 연습. 근데 진짜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얘기해주세요. 메이크업 콘텐츠. 아, 메이크업. 나 진짜 하는 게 없는데.
메이크업을 내가 열심히 했어. 근데 막 다 뜨고 난리가 나. 그럼 다시 치워. 그래서 결국은 생얼에 그냥 화이트닝 크림만 바르고 다시 나가요. 운동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. 운동을 좀 연습을 해. 운동을 좀 다시 다녀볼게요. 번지 점프요? 못해요. 제가 그 놀이동산에서 놀이동산 컨텐츠 나왔잖아요. 근데 진짜 이제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속이 안 좋아. 전 액티비티 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액티비티 안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귀신의 집 같은 거는 전 잘해요. 산책 브이로그요? 연습실 브이로그? 추천템? 오케이. 어때요? 이제 막 계속 볼 수 있는 거 생기니까 좋죠? 운전 연수, 봉사 활동. 근데 아마 여기서 말한 것들 대부분들을 언젠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또 이렇게 해주시는 PD님도 저랑 좀 취향이 잘 맞아가지고 되게 귀엽게 잘 나오죠. 엄청 신경 써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어요.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세요. 멤버들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. 말한 건 없는데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좀 있어요. 그래도 이제 또 승환이 솔로 나오잖아요. 정말 옆에서 보는데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것도 잘 봐주시고 저도 기대 중입니다. 이건 너무 졸려요. 이미 찍어놓은 것도 좀 있어요. 최근에 해외도 많이 가가지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계속 카메라 들고 있는 게.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잘 찍었을까 싶기는 한데. ASMR 이런 것도 좋아해요? 저 잘 몰랐는데 그 마이크 소리에 진짜 숨이 잘 ASMR처럼 들리던데? 내 목소리가? 이렇게 하는 건가? 아파. 두드려 맞았다고요? 어쨌든 또 계속 돌아올 거니까 약간 이런 껌 씹는 소리.
요리도 은근 잘한답니다. 수제비 안 만들어 본 지 꽤 오래됐는데. 여러분의 알고리즘으로 계속 어디선가 나오겠습니다. 그냥 틀고 있기 좋죠. 계속 틀어주세요. 오, 무서워. 내 볼을 뜯어서 수제비 밤지옥으로 만들겠다고요? 저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. 이제 볼살 없어요. 안 돼요.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. 가져갈 수 없어요. V하면 풍선 나와요? 이게 위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? 아닌데? 인스타 라이브에서 나오는 거죠? 여기서 안 나오는 거죠? 안 나오는데요? 옷이 너무 올라갔다. 그죠? 인스타 라이브죠? 지금 여기선 안 되잖아요. 타트는 된다고요? 거짓말하지 마. 어, 맞아요. 사진 올려야 돼요. 어쨌든 머리 많이 길렀죠? 얘는 여기까지 온답니다. 깐머리, 안 깐머리가 어떤 게 좋아요? 근데 이제 위버스가 그래도 좋은 거는 이제 좀 소통하기가 원활하더라고요. 인스타 라이브는 글이 다 안 보여. 깐머리 반깐 다 좋아요? 깐? 반깐? 기르고 있어요. 멤버십으로 라이브 켜줘요?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왜? 그거 하면 뭐가 달라요? 맞아, 염색도 하고 싶어요. 멤버십 가입한 사람 많아요? 알았어요. 언젠가는 또 멤버십 팬분들을 위한 멤버십 라이브 해볼게요. 많이 막히는데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.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. 만나자고요.
바이. 밥 맛있게 먹어요. 안녕.